권유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아우,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멀리서 얘기하시는 건데. 예,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제주은행요. 제주은행 매수가란 비중 어떻게 되세요? 8,750원에 64%예요. 아, 64요? 64%? 그럼 이거 물타기도 몇 번 하셨어요? 아니, 물타기 아니고 어제 샀어요. 어제. 그냥. 어제 사셨어요? 어제 저 종목을 막 깠어요. 어제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셨어요? 아니, 저 사다 보니 그렇게 많이 샀어요. 하다 보니까. 아이고, 그럼 어쨌든 빨리 또 수익으로 빠져나와야 될 텐데 어떤 게 예. 제일 궁금하세요? 이제 뭐 이번에 이게 11,700원까지 갔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네. 딴 거 살 것도 없고 팔아가지고 있다가 한 2시간 몇 시간 생각하다가 이제 들어갔어. 이걸 제주은행에.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과연 또 11,000원대까지 목표가 올라갈 수 있을지 궁금하세요? 예. 알겠어요. 자, 제주은행 예, 그래가지고 예, 선생님한테 여쭤보려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좋아요. 저희가 최병훈 전문가님께 여쭤볼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예 네. 감사합니다. 네. 제주은행이 상한가 갔었어요. 10월 19일 날. 이제 기업에서는 현장 시황 변동에 뭐 특별한 거 없는데, 이제 개인들이 기관이 많이, 외국인이 많이 팔았는데 개인들이 왕창 사서 상한가 가서, 그래서 왜 갔을까? 특별히 다른 은행들도 그런데, 제주은행이 신한지주 계열의 지방은행이거든요. 제주 지역에. 그래서, 이때 당시에 전체적으로 이번 정부에서 지방은행이 전국은행화 될 수 있도록 어떤 규제를 완화라 이런 걸 가능한 걸로 뭐 일단은 얘기되는 걸 보여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지방은행들이 특히 몇 개가 강세였던 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래도 그러면 지금 신한지주도 있고 뭐 KB금융 여러 가지 다 대형 은행들이 있는데 경쟁력에 과연 제주은행이 이길 수 있을까? 그러면 그것은 쉽지 않거든요. 뭐 카카오뱅크는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러면 이것은 그냥 이제 거래가 이제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이제 거래가 별로 없는 주식이었어요. 뭐 10만 주 이렇게 거래되는 주식인데 그러면 이게 올라갔다가 사실은 이게 어떤 세력이 매집해서 추세적으로 이제 많이 빠졌으니까 위로 가고 계속 올라가려면 추세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평균 한 12,000원 그다음에 2만 원 16,000원 이렇게 가는 것은 이것은 큰 어떤 실적이 돼서 가면 괜찮은데 이것은 실적이 뭐 3분기 30매도 하반기야 상반기 60매도 200, 300은 나오던 회사가 얼마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과거에 올라갔던 주식 2023년에 온 것은 이것은 제가 보기에 세력이 그냥 올려서 그냥 내가 이제 이 실은 하나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도 이것도 마찬가지 요 상한가 간 것은 여러 가지 어떤, 게서 뭐, 그래서 리딩방이다 이런 데서 해서 끌어올려서 거래가 왕창 실렸거든요. 매집을 여기서 거의 해서 많은 이야기 쭉 해가지고 끌어올리고 팔고 나오지 않았나 저는 그런 의심을 많이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거래는 물론 줄어서 지금 요것을 사서 진짜 저가에 많이 샀어요. 저가에 뭐 잘 사는데 지금 손실이 20%인가? 집중을 했습니다. 집중했는데 이것을 이제 이렇게 해서 거래가 실린 상태에서 여기가 깨지면 일반적으로 이 저가를 깨야 됩니다. 저가를 깨고 내려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 주식은 원래 가격이 얼마짜리였습니까? 6,000원짜리였어요? 이제, 은행 업황이 가면 갈수록 좀 나빠질 텐데, 금리도 내려가면. 자, 그러면 이 주식이 올라가야 될 이유는 크게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위로 올라가는, 주식을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여기 내려왔을 때 거래 실력 내려온 게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실력 올라갈 때 여기서 사야 됩니다. 즉 거래 실리고 나서 잠깐 눌려 묵주고 다시 턴해서 고점 돌파 그때 사는 게 빨리 수익이 나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데 거래 실리고 내려와서 일반적으로 나 싸다고 사면 여기서 이게
여기서 세력이 팔아먹었다면 추가 하락이 합니다. 일반적으로 여기도 거래 실렸다가 지금 못 가니까 쭉 끊임없이 내려왔잖아요. 이것도 이 여기 해먹었던 애도 여기 해먹고 옛날에 했던 여기 21년도 그때 당시에 이렇게 한 세력들의 일부 아니면 잔챙이들이 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의심을 합니다. 다른 분석할 이유는 없어요. 기술적으로. 그러면 저는 손절가 드리겠습니다. 손절이 네.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60분봉 차트로 보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가를 깨지면 전량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 저가가 지금 보니까 8,300원이네요. 8,300원 붕괴해서 이틀 종가로 붕괴되면 전량 매도 의견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목표가는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짧게 보고 돌파를 못할 거 보고 12평선 드리면 9,800원 목표가 드리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최병훈 전문가님의 진단 잘 들으셨나요? 예예예. 예, 예. 네, 손절이 일단 제일 중요하다고 하니까 예. 8,300원 그 가격 꼭 기억하시고 안전하게 나오시길 바랄게요. 예예. 예. 네, 선생님 말씀 명심할게요. 알겠습니다. 명심하시고 잘 따라오시면 그래도 안전하게 이 시장 버텨내실 수 있으니까 오늘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